당시에 정영희 씨가 캐스팅된 걸 보고 어? 뭐 감독님한테 뭐 한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뭐예요? 아 은탁이가 외모를 많이 보네 이제 제가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정영희 씨 캐스팅된 거 보고 아 캐릭터에 어, 잘생겼으니까 네, 너무 멋있으니까 아 은탁이가 외모를 외모 지상주의구나 어, 이런 식으로 감사가 첫 이미지가 빨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화장을, 뭐 세수를 방금 하고 나온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아니, 사실 오늘 정영희 씨가 청바지에 힌트 입고 오셨잖아요. 청바지 힌트만 입어도 이렇게 맑은 느낌. 네. 아니,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맞아요. 이해가 돼요. 왜 또 웃으셨어요? 아니. 하나하나 다 말게요? 네. 아니, 아니고 그때 첫사랑 만나는 장면을 찍고 저는 다시 세트로 복귀를 했는데 네. 이제 구미 선배랑 스태프들, 구미 선배를 밖에 놀렸나 봐요. 지금까지 김고은의 가장 환한 미소를 봤다고. 야, 약간 진포린 멘트네. 고은 선배님이 지금까지 보여준 적 없는 미소를 아, 나도 모르게 나오는 미소가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미소가 본 적 네, 제가요. 아, 맞다고. 아, 나도 속일 수가 없어요. 네. 만약에 그 주인공이 조세호였다면 뭐라고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어요?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얘기해 주세요. 날이 적당한 어느 날 고백했습니다. 인품을 본다. 아, 야, 인품이 성격이죠. 인품을 보는 거. 아, 그래. 괜찮네요. 야, 외모는 안 보는 것 같다. 아니 그 김고은 씨는 정인 씨 첫인상이 좀 맑았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정인 씨는 김고은 씨의 첫인상이 좀 어떻습니까? 기대한다. 되게 소녀 같은 느낌이었어요. 처음 봤었을 때가 도깨비에서 봤는데 네. 되게 통통 튀는 소녀? 귀엽고 그 극중 네. 캐릭터로 딱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도깨비 애청자 팬이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또 그 첫사랑 역할에 잘 어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유진 씨도 정혜인 씨와 그 두 번째 아 그래요? 네. 그래서요? 밤누나 네 밤누나에서 만나고 거기서 정혜인 씨를 짝사랑하는 역할 아 네. 그랬구나 네. 맞네 어땠셨어요 그때? 저는 혜인 오빠 작품 전 작품들을 못 본 상태였어요. 아~ 네, 근데 이제 대본을 읽고 첫 리딩 때 오빠를 처음 봤었는데 역할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또 감독님이 진짜 캐스팅을 잘했구나. 역할이기잖아요. 하지만 이게 가끔